여기서 이차함수 곡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을 PN, QN이라고 하자. 그래서 곡선이 어디 있든 간에 지금 만나는 점이 어떻게 생겼냐면 기울기 일자리입니다. 얘가 PN이 되고 얘가 QN이 되고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라는 것이 지금 요렇게 생긴 거겠죠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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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그럼 정사각형에서 넓이를 AN이라고 하자. 얘 넓이가 AN이 될 거면 PN이랑 QN의 X좌표들 요 X좌표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형태가 되고 넓이는 여기서 5까지 이 X좌표를 알파라고 요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한 변, 그 다음에 넓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형태로 표현. 알파 베타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NX 마이너스 2N이랑 X 플러스 1이랑 근입니다. 넘겨서 생각을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2N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2N 플러스 1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 플러스의 1,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의 2N 플러스의 1. 우리가 필요한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 했잖아. 그래서 식 적어보면 AN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한변 제곱하면 넓이 M입니다. 이거는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. 그래서 요거랑 요거 대입해서 적어보면 2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면 더하기 4의 2n 플러스 1. 요거 전개 안 해도 2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되죠. 2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5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고. 그 다음, 1에서 무한대인데 부분합 한번 계산해 보면 1에서 n까지 요거 부분합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빼면 4분의 1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시그마에 2n 플러스 1의 1 빼기 2n 플러스 5의 1. 간격이 좀 넓습니다. 대입해 보면 얘가 4분의 1에 앞에는 1 대입하면 3분의 1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분의 1 생기고 그 다음에 변변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n-1 넣었을 때 2n 더하기 3의 1 빼기 2n 더하기 5의 1 요런 형태가 될 거고 얘 무한대 가게 되면 얘 없어지죠. 그래서 1에서 무한대까지 얘만 남는 거잖아. 계산하면 15분의 2.